거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가장 뭐 긴장된 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점점 줄는 단계지만 내국인 같은 경우는 뭐 평화 캠프 이제 조금 예 예전에 이렇게 뭐 논밭에 나가고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장갑차에 기동 훈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훈련 하나보다 하던 게 점점 더 아 혹시 요즘에 또 실수 일어나서 뭐 혹시라도 이런 예민한 게 있는 거죠. 심각하죠. 저뿐만 아니라 저야 뭐 소규모지만 지역에 대부분 농업을 하시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DMZ 평화관광이라는 의미에서 오는 그 연간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. 띄운다고 전해, TRS로. 예, 지금 전단지 띄우고 있습니다. 니네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똥물은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.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자위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막고 또 다른 뭐 그거 좋아하는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좋아할 파주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.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시 2018년 이후에 어떤 평화 무드나 그때는 여기는 정말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랬었거든요. 이제 여기가 마정 1이거든요. 제일 오래됐던 지금 인근의 임진각에는 지금 아마 한 예. 내가 모시러 온 동가. 그거 확성기 다시 설치한다 그랬죠. 그러면은 거기를 향해서 포를 쏠지 모른다는 이곳을 향해서 북한의 그 포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